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이름 김동명. 누나 좀 봐줘. 1983년생 언더 시절부터 소문자자 했던 실력파 괴물 보컬. 2014년 선글라스 김태원 할매 눈에 띄어 부활 10대 보컬리스트로 데뷔했구나.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다양한 음색, 일곱 빛깔 무지개 프리즘 같은 보컬. 이젠 솔로 가수로 음악 인생 2막을 펼치며 구호구호쇼를 찾아왔구나. 동명인 김동명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동명입니다. 네네. 아, 근데 김동명씨를 네. 저 응원하는 문자, 환영하는 문자가 아까부터 미리미리 와 있어요. 팬들 이름 많이 알렸나요? 풀었나요? 좀 풀었나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왔죠. 네, 한 거의 한 2주 전부터 계속 지금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자, 다음 시원하게 잘 생긴 이 가수 네. 소개합니다. 갑니다. 이름 신명근. 잠깐만 있어보자. 우리 명근이는 몇 살인가? 잠깐만. 김동명 83년, 신명근 86년. 명근이는 86년생. 86년 저 서울 아시안 게임 동이로구나. 마음을 울리는 동굴 목소리로 트로트의 민족 팬텀 싱어에서 여신 강타. 아. 눈빛이 이글이글하니 마스크를 쓴 얼굴도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좋다. 아니야, 다를까. 눈빛 연기가 생명인 연극 뮤지컬 배우 출신. 예. 아. 20대부터 꾸준히 노래해온 압도적인 동굴 보이스. 오늘 그대의 목청 동굴 까만 동궁에 빠져보겠소이다. 누나도 빠져볼 테야. 유난히 끼어들어 많이. 왜 그래 아까부터 지금 자꾸 막 너 이쪽만 봐 왜. 동명이 챙겨요. 그만해. 트로트 젠틀맨 신명근 씨. 진출하고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는 네. 리액션을 해 이렇게. 아니 명근 씨 너무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네. 동명 씨. 네. 아,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두 분 진짜 풋풋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미 동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었어 사람을 보니까. 저요?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요. 이거는 짜고 치는 뭐야. 그렇죠? 요즘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거 뭐야? 구사공이님. 동명 씨는 네. 속초 동명항에는 자주 가십니까? 거기 물회를 참 잘합니다. 예. 자주 가요. 자주 가요. 네. 아, 예. 간단한 대답이 있었네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또 신명근 씨를 그 응원하는 네. 자체 발광 자가 발전 문자가 또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신명근 씨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그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 입으로 본인 소개를 잠깐 소개를 그럼 우리 저 아까 하고 역순으로 명근 씨부터 하자. 뭐 쭉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아 저는 배우 출신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7년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우선 먼저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MBC 트로트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트로트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 활동하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신명근입니다. 네. 아 신명근 씨 이미 목소리가 뭐 그리고 저기 그 많은 SNS나 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네. 명근 씨 하는 그 프로에 나갔던 것들을 저희가 다 서치했거든요. 네.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네. 와 잘하시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것도 기본이 정말 뮤지컬 무대에 네. 서고 하는 분들은 그게 있거든요. 자, 다음 동명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활의 10대 보컬리스트로 5년간 활동을 하고 2019년도부터 지금 솔로 활동을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다른 활동들보다도 이 시간에 오히려 앨범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네요. 그래서 올해 안에 꼭 발표를 좀 할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가수 김동명입니다.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사실 동명 씨는 이제 10대 보컬로 들어갔을 때 이제 20대 나이에 10대 보컬이 돼가지고 거기 약간 좀 재미 포인트로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저는 많이 웃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민망해가지고 무대에서 계속 그 얘기할 때마다.
자, 김동명 씨, 신명근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네. 말 있으시죠? 자,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오셨는데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네. 예, 네. 노래를 좀 약간 여러분들 실력을 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어떤 분 누구 네, 누구 김동명 씨부터 할까요? 동명 씨부터 하셔야겠어요. 저희가 지나고 보면 막상 긴 시간이 아니라서 아, 그쵸, 네. 노래를 아, 빨리 저, 저, 자, 빨리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제가? 사랑해서 사랑해서 예전에 그 KBS 그 남자의 자격에서 이제 나와서 알려진 곡인데 네. 네, 오늘 부활을 사랑해서 사랑해서를 먼저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김태원 씨 곡이고요. 자, 자 김동명의 사랑해서 사랑해서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거리를 혼자 걸었지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너무 오래된 기억이지만 항상 나에게 넌 위로였어 항상 넌 내 곁에 있는 거라고 너무 힘겨워 지쳐갈 즈음 다른 사랑이 다가온다는 소리 질러 다시 사랑을 하겠지
동명 씨 너무 반가워요.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사랑님 마력의 보이스 김동명 최고다. 웃음빵님 역시 부활 멤버는 특별나요.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노래를. 야, 고맙습니다. 와, 이 네. 시간에. 예, 네, 당연히 좀 김동명 씨. 어, 요거를 동명 씨 귀에다. 어, 그렇지. 헤드폰에서 네, 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김동명 씨가 당연히 더 잘 겪어서 아시겠지만 김태호 씨 곡을 보면 네. 멜로디 진행이 되게 독특하게 막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틀리면은 네. 디렉팅 할 때 되게 뭐라 그러고. 네. 그 노래가 전체적으로 좀 이 어려운 곡을 높아요. 높은 것도 그렇고 다만 높은 게 아니라 네. 되게 멜로디가 되게 섬세하게 멜로디 이동이 되게 많아요. 멜로디 그래서 이동. 네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많이 그죠. 네. 아마 다른 가수들 부르라 그러면 굉장히 그 곤란해할 노래들이 많아요. 네. 자, 동명 씨 노래 잘 들었고 자 이제 우리 명근 씨, 신명근 씨 노래를 들어볼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트로트 민족에서 트로트를 처음 네. 접하면서 좀 굉장히 좋아하게 된 노래인데요. 진성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 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뭔가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한 사람은 네.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노래예요. 가지마라는 노래입니다. 네, 진성 씨의 응고 신명근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줄러도 못 참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 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나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예! 소리가 막 단절에서 나와 발바닥 아니 목소리가 발바닥에서 나오는 남자 처음 봤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발바닥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가지마 통화 줄러도 못 참는 청춘 미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 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나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내일도 눈물 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나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 하신 분이어서 네. 예,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네. 하나하나 다 의미를 주시네요. 은혜를요. 은혜를 입히시네요. 네. 네. 은혜를 입히시네요. 우리. 제가 노래 한 곡 했으니까 네. 저도 한 곡 들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뭐요? 안성대
대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이 송태.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연명구나 너무 흡들어오잖아. 나중에 저, 자리 따로 하나 해. 제가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명근이가? 네. 아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해보세요. 이건 왜 넣다 되고 situation? 어머.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원단 한번 보여줘요. 한번 보여주세요. 명구나, 명구나. 네. 너무 훅 들어왔고 누나가 그렇지 않아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요? 이게 웬 당황스러운 할렐루야 시츄에이션. 아 너무 듣고 싶어요. 아 이게 퀴즈. 뭐 하는 꼴을 못 보는구나. 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한 깜짝 퀴즈. 네. 오늘 최도수님이 김동명 씨는 대한민국 락의 전설이죠. 밴드 네. 부활의 10대 보컬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락밴드 부활을 거쳐간 보컬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자 1번 희야 날 좀 아 노래 부르라고요? 희야 날 좀 바라봐 이승철 2번 Lonely night 박완규 3번 카멜레온 알았죠 박영규 자, 김동명 쉽고. 씨 그렇게 웃지 마시고 한번 살려보실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김동명 씨 한번 살려보세요. 1번. 희야 날 좀 바라봐. 이승철. 네. 2번. Lonely night. 박완규. 3번 살려보세요. 3번. 카멜레오. 아, 그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진짜. 카멜레오. 아, 진짜 아니라니까. 사랑의 박남자 진짜 나라니까 박용규라니까 진짜 아 진짜 신명구 씨 살려볼래요? 네. 어떤 거? 명근 씨가 살려볼래요? 그래, 카멜레온 살려볼래요? 카멜레온 좀 몸 흔들어 이거 아닌가요? 이게 상체를 야, 흔들었어 몸짓이 더럽잖아 진짜. 아,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4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김동명 씨, 신명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매력은 뭐 잠깐 만나면 이미 다 알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니까 노래도 뭐 노래입니다만 얼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이거 몇 개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 김동명에게 부활이란 그래. 네. 저한테는 이제 거의 친정이죠. 네. 아, 지금은 제가 나와 있으니까 네. 네. 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맞아요. 네. 사실 그 안에는 뭐 서로 간에 복잡한 신경들이 오가고 네. 이런 게 이제 뭐 봐도 알긴 알겠는데 결국에는 친정으로 남는 것이 네. 지금의 심정일 것 같다는 느낌도 네. 들었어요. 그럼 빨리 대답했으니까 다시 한번 커버곡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네, 김동영 씨가 아니 여가수 노래예요. 근데 막 장르를 안 가리고 막 여가수 노래를 한 이유는 그때는 이제 그 음역대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그 여자 가수분들의 노래를 하는 게 좀 네. 저한테는 편해요. 제 연습법 아, 훈련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시구나. 어려워도 하다 보면은 같은 여자라도 부르기 쉽지 않다는 좋은 날 이거 여자분들도 네네. 참 어렵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커버곡이에요. 이거 한 소절 정도 들어볼 수 있나요? 좋은 날이요. 그 부분은 아니어도 됩니다. 네. 아 그래요? 3단 구음곡 아니어도. 아 네. 그 부분을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Every Monday 죄송합니다. 아하. 이게 제가 20대 때 했던 거여서 거의 한 10년 동안 거의 못 들었던 근데 것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아, 좋은 날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가수의 노래. 네네. 어떤 훈련법 중에 하나로. 네네. 네. 오, 대단해요.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김동명 씨에게 노래 얘기는 뭐 허나 마나 거고. 자, 우리 신명근 씨 질문할게요. 네. 네. 연극영화과를 나오시고 대학로 소극장 연극배우로 뭐 데뷔를 하셨는데. 네. 주연으로 무대를 오르시기도 하셨고 노래도 계속 꾸준히 하셨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대중들하고 만나게 되신 거예요? 지금과 같은 네. 모습으로. 아, 배우를 하고 뮤지컬을 할 때는 그때 연극 배우들 중에서 제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편이었어요. 시계꼈구나. 네. 그래서 노래 해야겠다. 내가 재능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때 뒤늦게 20대 때 노래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막상 가수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좀
해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천재라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아, 근데 거기 연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독보적인 존재였었구나.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한번 가수 한번 해봐라 하셨는데 네. 이 프로의 세계에 뛰어드니까 네. 녹록치 않더라. 네, 쉽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네. 음반도 들어보고 라이브도 들어보고 저희 사람 많이 듣게 되는데 아까 명근 씨 처음에 그 진성 선배님 노래를 하는데요. 어떤 느낌이 전 들었냐면은 일단 뭐 기본적인 어떤 그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춰야 할 거지만 이 음량이 넉넉하니까 그 마치 출력이 아직 훨씬 남아 있는 자동차가 네네. 그 충분한 그 출력을 쓰면서 이렇게 우유자적 다니는 느낌? 네.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명근 씨 이 정도 칠수 형아가 얘기해 주면 극찬한 거예요. 잘 칭찬 안 해요. 돈 받고 하잖아요. 돈 받았어요? 아, 돈 줬어요? 지금 보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만 원, 4만 원짜리가 있는데 네. 이거 5만 원 정도. 5만 5천 원짜리다. 아, 네. 예, 정말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노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 거고. 네. 그리고 워낙 뭐 동명 씨는 뭐 이쪽에서 프로의 세계에서 일하셨던 분이니까 할 말이 참 많겠지만 다시 신인으로 돌아가는 자세로 뭐 부활 시절 때 어땠어요? 막 이런 질문을 네네. 많이 하셔도 그때그때 늘 그냥 아주 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저는 인터뷰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질문이 이젠 뭐 불편하거나 그러시지도 아니요, 않으시고. 네. 네. 그래요. 좋구나. 그런 점이 특히 또 김동민 네. 씨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그 항상 태원장님께서 저한테 항상 당부하셨던 말씀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익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항상 변함없이 제가 아직도 무대에서 저는 90도를 인사하는 그게 있어요. 아, 그러셔야죠. 네, 그거를 네. 계속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가장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노래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동명 씨. 네. 또 한번 스타트를 끊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곡은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노래뿐 아니라 제가 이게 94년도 곡으로 네, 기억하는데 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한참 저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이 곡을 들으면서 그 시름을 달랬던 저에게 추억이 있는 곡이에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사랑할수록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되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지나간 기억이라고 떠나면 말해도 너에게 시간이 흘러지날수록 너를 사랑하며 할수록 너에게 소름이. 여기 온도가 너무 낮은가요 지금? 헬로우맘님이 더워서 네.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름다운 풍광과 잘 어울렸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울산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거기서 앱으로 늘 저희 방송 들으시는데 지금 야간 쪽 출근 중이신데 저 김정훈 씨 지금 저 사랑할수록 들으면서 출근 중이라고 김동명 씨 꼭 안부 좀 전해달라고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카라멜, 저 울산에서도 많이 듣고 계십니다. 카라멜 봉봉님이 명근 씨 네. 반듯하게 잘 생기셨대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자, 반듯하게 잘 생긴 우리 신명근 씨가 이제 이어서 답가를 하나 해주실 텐데 그럼요. 반듯한데 어떤 노래? 뭐 바로 반듯한 해줘. 노래 하나 해주세요. 반듯한 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듯하게 어떤 노래? 메시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제가 뮤지컬을 또 했었다 보니까 뮤지컬 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 뮤지컬 곡 하면 또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을 부르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이제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네네. 좀 다른 곡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 알죠 알죠. 네.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노래입니다. 희진 씨 아는구나. 알지. 그 다들 알지. 임파서블이면 좋아하는 곡이죠. 자, 제가. 알겠습니다. 네. 불가능해요. 그래요. 자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이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터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몸 지키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해 너무 멋있네요. 아니 봤어요? 손끝으로 네. 카메라 이렇게 딱
들어와서 기가 막혀. 카메라 저기 있는 거 들어올 때 알았거든요. 저기 보고 해야겠다. 했어 했어. 네, 일부러. 아니 명규씨 안 들어가지고 네. 저 동명씨 가지고 체크할 때 네. 명규씨는 카메라 위치들을 보더라고. 아, 네. 저기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네. 제가 나를 잡겠구만. 웃음빵님이 네. 역시 성량이 대단하시네요. 귀 호감하는 날 하셨고 후루룩까꿍님도 역시 뮤지컬 곡은 전문가의 느낌이 확 듭니다. 이게 물론 목소리가 참 찰떡이라고. 네, 물론 뮤지컬은 뭐 어떤 창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 너무 잘한다. 락보컬 출신, 특히나 이제 부활의 그 바로 선배이신 네, 동화 형님. 어, 네. 정동화 씨도 뮤지컬에서 뭐 활약을 하고 있고 정동화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아 저 김동선 씨도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나 우리가 뮤지컬 하면 이 느낌은 있잖아요. 어디 그 전혀 좀 조금 다른 락보컬이 보기에 네. 이거 어떻게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런 느낌. 저는 일단 그 표현이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표정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사실 표정보다도 그냥 온갖 이 마이크 하나에만 가 있거든요. 그렇죠. 손에만 네. 잘 넣어야겠다. 좀 달라, 맞아. 근데 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사실 그 표정까지 하고 손짓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연습도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뮤지컬이 또 제작이 되고 그렇지, 하는 그렇지. 그 과정이 신명근 씨는 막 이 제스처나 눈빛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연습했어요? 네. 김동근 씨 연습으로 돼요? 그게? 그래. 김동근 씨에게 정리해 보면 그냥 저기 대기 하세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마이크만 보고 하려니까. 아니,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노래 하나 빨리 또 자, 이제 요, 좀, 뭐 아니 두 분 오셨다고 한국기가 도로 저기 빨리 노래 하나 더 하라고 빨리 빨리. 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곡? 제가 그 저기 얼마 전에 MBN의 보이스킹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봤습니다. 중결승전에서 불렀던 고 김현식 선배님의 곡. 아, 사랑했어요. 네, 사랑했어요. 자, 그럼 이 곡 청해 드릴까요? 오늘 라이브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문자 많이 해 주십니다. 돌아서는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오예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 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 그땐 몰랐지 완전히 마음에 든다고요. 아, 역시 라이브 참 많이 좋아들 하시네요.
끝날 때가 나서 어떡하지? 와. 지금 목 풀렸다. 자, 어떡하지? 김명 씨, 네. 네,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인사를 빨리 해야 돼. 왜냐면 아, 지금 이제 신명규 씨 라이브로 마치려고 그래요. 아,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명 씨. 아, 고맙습니다. 지금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네. 그때 긴 얘기 하죠. 아, 알겠습니다. 김명 씨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명근 씨. 네. 명근 씨는 이제 말씀 잠깐 하셔도 되고. 음악 올려주세요, 지금. 저 부활의 역대 멤버가 아닌 사람은이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네. 3번 박영규 정답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 거고요. 자, 신명근 씨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많이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해 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그 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박희진의 구호구쇼